식민주의 기득권 세력인 영국의 3C 정책, 캘커타, 카이로, 케이프타운을 잇는 지배권 확립과 그 도전 세력인 독일의 3B 정책,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잇는 지배권 확립이 충돌한 전쟁이기도 했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와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가 맞부딪힌 전쟁이기도 했다. 베르뎅 전투에서 프랑스군 60만 명과 독일군 70만이 맞붙어 각각 20만, 30만의 전사자를 냈다. 당연히 오류도 연역추리의 오류와 귀납추리의 오류로 나뉩니다. 연역추리에 있어서의 오류는 다시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비형식적 오류는 다시 언어로 인한 오류와 자료로 인한 오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2020년 1월 16일에 내가 쓴 문장은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다. 이 문장 S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모순도 불합리도 아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6일에 내가 쓴 문장이 무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반드시 무리수가 된다. 원주율은 이와 같다. 날고 있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내 세계라고 하면 모두 거짓이며 따라서 S가 말하는 대로 S는 참이다. 그런데 S 그 자체를 내가 2020년 1월 16일에 썼다고 하면 어떨까? S는 참일까 거짓일까?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우 1. 내가 2020년 1월 16일에 쓴 문장은 S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이 있다고 합시다. 경우 1A, 2020년 1월 16일에 내가 쓴 S 이외의 문장 중에 참인 문장이 하나라도 있다면 S는 거짓입니다. 경우 1B, 2020년 1월 16일에 내가 쓴 S 이외의 문장 중에 참된 문장이 한 개도 없다면 S가 참인가 거짓인가는 S가 참인가 어떤가에 의해 정해집니다. S가 참이라면 S를 참이 아니라고 말하는 S는 거짓, S가 참이 아니라면 S의 내용은 부정되어 S가 참이 아니면 안 되게 됩니다. 같은 날의 다른 문장은 모두 참이 아닌 것이니까 모순입니다. S는 참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경우 2, 내가 2020년 1월 16일에 쓴 문장은 S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2020년 1월 16일에 내가 쓴 문장은 모두라고 하는 문구는 S 하나만을 가리키므로 S는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거짓말쟁이의 패러독스입니다. 참이라면 참이 아니고 참이 아니면 참입니다. 결국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S를 포함하여 이 우연적 오류의 항목을 2020년 1월 16일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S는 거짓일까 패러독스일까? 이 우연적 오류의 항목에 참인 문장을 얼마든지 썼으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경우 1A에 해당하므로 S는 거짓입니다. 패러독스는 아닙니다. S와 같이 말하고 있는 내용 그 자체는 모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현실 세계의 우연적인 본질에 의해 즉 S는 우연히 2020년 1월 16일에 쓰여져 그날 다른 참인 문장이 한 개도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정이 성립되면 패러독스가 되어버리는 문장을 우연적 오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와 같은 문장은 밖의 세계가 어떻든 패러독스에 빠짐으로 필연적 패러독스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고대 히랍의 어떤 크레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시다. 크레타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므로 크레타 사람들은 죄인이다. 논증만 보면 형식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상 이해는 약간 복잡합니다. 어떤 크레타 사람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면 그가 하는 말 또한 거짓말이므로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죄악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거짓말이 오히려 선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일반 명제만을 고집하여 모든 경우에 적용시키려고 하여 예외의 특수한 경우를 무시한 논증은 우연의 오류를 범합니다. 뒤집어진 우연의 오류는 우연의 오류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옳은 것을 확대하여 일반적인 명제로 보편화할 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수성가에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인색한지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야. 김포 황놀부 있잖아. 황놀부는 알부자이면서도 남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쓸 줄 모르는 자린고비야. 그러니까 황놀부처럼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자린고비야. 이 예는 황부자의 특별한 경우를 자수성가하여 돈 번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논증으로서 뒤집어진 우연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일반 명제를 특별한 개개의 경우에 적용할 때 우연의 오류가 생기는 반면에 특수한 경우를 일반 명제에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뒤집어진 우연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